안녕하세요, 공학소년입니다. 제가 이제 니콘 풀프레임 미러리스 Z6, 제 오른손에 있는 이 제품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한두달 가까이 리뷰를 하고 한 2주에서 3주 전에 최종 리뷰를 하고 한 1, 2주 정도 쉬었습니다. 쉬고 이제 다시 이제 리뷰도 하고 사진도 이제 촬영하러 다니려고 하고 있는데 그 촬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그 니콘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풍경 촬영할 때 제약이 많이 있어서 제가 FDZ 마운트를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니콘 미러리스 Z6 같은 경우에는 뭐 Z7도 마찬가지고 이게 Z 마운트를 이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신 마운트거든요. 그래서 렌즈가 네이티브 렌즈가 지금 3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 카메라에 달려있는 2470F4, 뭐 전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표준줌 렌즈이죠. 그리고 표준 단렌즈라고 50mm F1.8 렌즈가 있고요. 그리고 그 스냅에 아주 이제 유용한 화각인 35mm F1.8 해서 총그 Z 마운트 렌즈가 세 가지가 현재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제 풍경 촬영하고 이제 망원으로도 다양한 이제 풍경 및 조류 사진을 찍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렌즈군이 부족한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뿐만 아니라 니콘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사용하는 분들은 그 니콘의 방대한 렌즈군들이 있잖아요. F 마운트, DSLR 마운트에 F 마운트 렌즈가 많기 때문에 니콘에서도 그 Z 마운트 이제 미러리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F 마운트 전용 아답터가 있거든요. 제조사 말로도 그렇고 저도 사용해 봤을 때이 FTZ 마운트를 사용했을 때 거의 네이티브에 가까운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FTZ 마운트를 믿고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 리뷰할 때도 한번 사용을 했는데 리뷰가 끝나고서 이제 FTZ 아답터는 이제 반납을 했고 제가 다시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구입을 해서 오늘 FTZ 마운트가 아니죠. 그때 영상에 마운트라고 했는데 FTZ 아답터가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이 아답터를 사용해서 다양한 F 마운트 렌즈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제가 사용할 렌즈는 바로 80-400 렌즈입니다. 지금 이 니콘 풀프레임 미러리스 전용 렌즈 중에서 이 정도 초점 거리를 가진 렌즈는 현재까지 없고 계획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F 마운트 렌즈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FDZ 마운트 아답터 한번 개봉하는 거를 여러분하고 보여드리고 이 렌즈를 체결했을 때 어떤지도 한번 보여드리는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주의사항 그리고 보증서 그리고 뭐 설명서 등이 있고요. 그리고 안에는 뭐 박스는 뭐 아무것도 없고요. 바로 아답터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답터를 보면은 그 F 마운트랑 Z 마운트의 구경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캐논이나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DSLR 마운트와 미러리스 마운트가 구경이 같아서 아답터도 거의 앞뒤가 같다고 볼수 있는데 니콘 같은 경우에는 F 마운트 구경이 되게 작았어요. 보여드리면 굉장히 작아서 이 전면 F 마운트 렌즈 들어간 부분은 이제 좀 작고 이제 후면에 Z 마운트 구경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접점도 이제 캐논처럼 그 위에서 아래 아니 캐논처럼 전면에서 이제 접점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조리개 연동할 수 있는 조리개 홀이 여기다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는 아마 이거를 조종하는 모터가 여기 안에 있지 않을까 싶은 추측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F 마운트 렌즈를 이제 그뺄수 있는 레버가 이 측면에 하나 있어서 이거를 아래로 내리면은 이게 이제
락 버튼이 풀리면서 렌즈를 업마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복잡한 거는 없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다 그런 마운트입니다. 측면에는 니콘 FDZ라고 써져 있고요. 그리고 렌즈의 그 기준점이 되는 하얀색 부분이 이제 양각으로 되어 있어서 야간 촬영할 때 손을 더듬더듬 하면은 어디에다 렌즈를 마운트 할 수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박싱 영상 보셨고요. 이번에는 FDZ를 이 카메라와 80-400 렌즈를 한번 결합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결합하기 전에 말씀드리면은 S렌즈, 그러니까 전용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떨림 보정이 우측으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FDZ 아답터를 사용해서 F렌즈를 사용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3축으로 동작을 한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FDZ 마운트를 사용한다고 모든 F마운트 렌즈가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G타입 렌즈가 이제 100% 호환된다고 보면 되고 D타입이나 또 올드한 렌즈는 약간의 제약 조건이 있는데 영상의 그 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DZ 마운트를 한번 체결해 볼게요. 광활한 풀프레임 센서가 보이고요. 아까 말한 양각으로 된 흰 기준점을 눌러주고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림즈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FDZ 아답터랑 림즈 케이스랑 간섭이 없냐고 하는데 전혀 간섭이 없고요. 오히려 일체감이 좀 더 있습니다. 이번엔 F마운트 렌즈를 장착하기 위해서 빼고요. F마운트가 어떻게 보면 참 구경이, 마운트 구경이 되게 작아요. 이게 니콘의 한이라고 하는데 이 Z마운트에서는 그 한을 풀었으니까 좀 좋은 렌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니콘 렌즈가 되게 이제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긴 렌즈를 이제 장착했음에도 이 카메라와 아답터 그리고 렌즈가 약간 일체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이 좀 얇아 보여서 불안해 보이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불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지금 촬영하는 제 카메라를 한번 찍어 볼게요. 이게 AF도 굉장히 빠릅니다. 얘 초점거리가 안 되네요. 한번 반초점 넣는 걸 보여드리면은 빠르죠. 굉장히 빨라서 이 80-400이 한 D750까지는 아니고 D750 정도의 이제 성능은 발휘해 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FTZ 마운트에 대한 소개는 뭐 크게 뭐 더 할 것이 없어서 뭐 이렇게 구입했다는 거 영상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G렌즈, 그러니까 F마운트의 G렌즈랑은 이 아답터가 100% 호환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D렌즈 같은 경우에 사용하게 되면은 뭐 초점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모터가 내장되어 이 아답터에 모터가 없기 때문에 이 초점을 맞춰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렌즈에 이제 AF 모터가 없는 경우에는 아마 수동 초점한다는 점이 아주 큰 제약 조건이 된다는 거가 있고요. 그 대신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FTZ 마운트에서 뭐 전자 조리개가 아니더라도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FTZ 아답터에 대한 언박싱 소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네, 영상 즐겁게 봐주시고요. 고맙습니다.